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형 참사와 비극이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아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언론이 아니고 쓰레기들이지요. 고성차량. 예, 아까 이재용 부회장을 태우고 들어갔던 바로 그 호송 차량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참 아까도 했지만은, 야, 저희가 저 호송 차량이랑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발견을 잘해요. 그러니까요, 저게 미니버스라고 하죠. 저게 한 콤비. 저게 25인승. 야, 빠르게 맞죠. 이거 서행해야 되는데, 아, 야. 참 저게 호송 차량, 옛날 같으면 따만 차량을 생각했었는데 25인승 콤비 하마치면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또 매의 눈으로, 예, 저희 신의 한수 팀이 발견을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제가 한 28위 정도 됩니다. 예. 1위는 이제 신혜식 대표, 2위가 박완성, 7위가 우동균, 8위가 박창훈. 제가 한 28위 정도 되는데요. 28위지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요, 홍철기 부장님. 네. 벌써 10시 20분이 됐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곳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망감이 교체를 하면서, 만약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면 이를 갈 것 같다. 삼성 경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일가 창출하고 붕괴다 줬는데, 이 황당한 거위 삼성을 이재인 정권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났는지 우리 국민들이 무척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 드는데요. 폭발을 낳는 거위를 가만 두게 된다면 스스로 알아서 매일 황금알을 낳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갖는다. 황금알밖에 없습니다. 버퍼가 좀 있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버퍼가 있는데, 이게 나라냐 옹님이 신의 한수가 애국방송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찐태님, 쩐태님,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총수 보내주셨습니다. 기각해야죠, 기각. 야, 진짜 근데 버퍼가 좀 심하네. 이거 좀 저희가 잠시 그러면 이거 주변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살짝 삼성 관계자들 모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주변에 경찰들이 이곳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한번 돌아다니면.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취재팀은 이곳 서울구치소 앞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구치소 아래쪽으로 하여서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경찰이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찰의 차단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의왕경찰서 관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곳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당시에 저와 같이 애국운동을 하고 있는 안산의 H인군과 함께 제가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고함을 주장을 하는 현수막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다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집회 신고를 의왕경찰서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서울구치소의 치안과 관리 역시도 의왕경찰서에서 이제 관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 가는 거야 도대체? 아니 KBS가 그래도 말은 국민의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을 해줘야지. 퇴근 시간 됐다고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구속된다는 거야, 뭐야? 아, 신의 한수 주자든간에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 봐보세요. 저희가 아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화면을 뒤로 돌리면 서울구치소 정문 방향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들어갔던 차량들은 이 자리를 거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방향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이 레플리콘이라 그러죠?
이 레플리코 꽃갈코를 세워놓고 차량의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아까 그 차량들은 이 경찰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어떻게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저쪽 아래에서부터 최대한 악셀을 때려 밟아서 서울구치소로 직진을 했기 때문에 경찰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그 현장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했던 기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전 신의한수 현장 취재팀 같은 경우는 앞서 2시간 이전부터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공문에 삼성 관계자를 찾아보죠. 아니 도대체 삼성 애들 어디가 있는 거야?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들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아, 이 선생님께서는 이 주변에서 삼성 관계자를 아직은 만나지 못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구치소를 본의 아니게 자주 좀 왔었던 과거가 있어서 사진 않았고 이 서울구치소에 사실 면회하러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굳이 면회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행이 면회를 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대기하던 그 장소를 잘 알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저쪽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향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아마도 삼성 관계자들은 이쪽 우한구치소 서울구치소로 올라오던 그 길목길목 입구에 개별적으로 대기하는 것과 함께 저곳 주차장 안에 있는 차량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순간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예. 아 근데 삼성 애들 헤드헌트 너무한다 형님. 그쵸? 아니 어떻게 그룹의 부회장님이 잡혀갔는데 이 자리를 나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요. 저 삼성 관계자로 보이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차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어디 오셨나요? 아 취재를 좀 거부하시고 자리를 바로 이제 피하시는 모습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혹시 삼성 관계자 되시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 그런 거 이제 예 삼성 관계자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알아서 추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긴 또 그래. 내가 삼성 직원이라 그래도 요즘 이 문재인 정권이 하도 이 서슬퍼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감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노라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네, JTBC 있고요. 자, JTBC 있고 노컷뉴스 있고요. 한국경제TV. 아, MBC. 아, MBC는 이제 가짜 보뉴스 같은 거는 보도를 하지 좀 말았으면 해요.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짜 뉴스 신의 한수 현장 취재팀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저희 신의 한수를 평상시 음해하기에 앞장섰던 MBC 방송 차량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보도 역시 저희 신의 한수라는 매체를 다루듯이 가짜 뉴스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만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다시 또 이동을 하시죠, 형님. 네, MBC 차량 옆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고요. 또 뭐 언론사들 많아요. 언론사들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는 MBC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게 그 스트레이트 때문에 예전에 보면 주진우가 할 때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연관도 없는 데다가 또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뭐 대화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요. 갔던 대로 가려면 또 이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가야 되지? 돌아가려면 힘든데? 옆으로 가야 되겠지, 그지? 우리야 뭐, 그냥 가면 되니까. 이분들 한번 여쭤볼까? 삼성 관계자인지 경찰인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경찰 관계자신가요? 삼성 관계자신가요? 박 대장님, 빨리 가세요. 아, 원래 아시는 사이구나. 왜 말로 참, 마스크 때문에 몰랐네. 아니, 근데 방송하고 있는데 발질질 하셔. 제가 좀 신뢰를 했네요, 아름다운데. 뭐 법무부, 부정차량.
예, 그냥 뭐 반짝반짝이면서 가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역시 그래도 민수차 콤비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 이거 요즘엔 근데 경찰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렇지 뭐 발차기를 해. 아, 그런 거예요? 아, 박완석 부장이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라 경찰이 막 발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고 넘기는 거 보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신해한수 기자인데 좀 예의를 지켜주셔야지. 자, 어찌되었던 간에 나라를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참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공무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국민을 섬기지 않고 문재인 정권을 섬기며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회초리로 군림하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경찰 관계자들을 우리가 지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지금 안욱 부장이 확실히 인기가 많긴 해. 김영주님, 박완석 부장님, 그간의 애국활동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좋은 날은 온답니다. 열공. 네, 고! 아, 눈물을 흘리려고 그래. 자, 울지 마. 눈물은 짜군요, 형님. 울지 마. 네. 사실 박완석 부장이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애국운동을 해왔습니다. 어버이연합 때도 큰 역할을 했고요. 예,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의협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살리고 대한민국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박완석 부장입니다. 지금 박완석 부장이 신해한수의 문화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길바닥에서 지낸 한 20여 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것 같아요. 특히 서울구청 생각만 리핑 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곳에 처음으로 오시다 이게 이곳 현장에 그랬는데 정말 막 울었습니다. 가슴에서 울분이 넘쳐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와중에서 더욱 분노가 되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서울구치소 앞에 몰려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 사실 정말 주변에 보는 눈만 없었더라고 하면 정말 큰 사건을 했는데요. 어떤 것이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문화부장으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 대한민국을 때 등록한 사법 무너지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도 산산히 무너져내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국제사회는 미중 경직으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유일한 동맹 혈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편을 들지 않고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권 대륙문명국가인 중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일관적으로 보여왔던 행보 아니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북한 역시도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버텨올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인해서 굳건한 경제가 기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네, 지금 이게 사실 솔직히 근데 절로 빠진다고 중계기가 새로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시죠. 이제 잠시 뒤 30분 뒤에 저희 신의식 대표님께서 한밤의 토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한밤의 토크를 진행을 하실 때 저희가 신의식 대표님과 방송을 살짝 바꿔서 제가 이거를 좀 화질을 좀 포기를 하더라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끊기지는 않아요 지금. 아, 끊기진 않아요? 네, 끊기진 않고 스톱모션이 돼. 앞에 쪽으로. 아, 우리가 재주가 많아 보면은. 예. 참 나이 40 넘어가지고 재주가 많아요. 예. 그럼 어쩌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기각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요. 기각 메시지 빵. 네이버에서도 이재용 기각 빵. 그리고 뭐 다음에서도 빵. 아무데서나 빵. 페이스북 빵. 트위터 빵. 신해한수 구독 추천 빵빵빵. 홀수로 해야 됩니다. 이거 짜투리하면 큰일 나요. 자, 어찌됐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대기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지 40여 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아, 진짜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근데 저는 분명히 삼성 관계자라고 추정되는 남성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이 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유기업에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생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기업 총수가 깜빵에 가게 된다면 자신들은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삼성 관계자들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실 지금이라도 삼성 관계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모두 이곳 서울구치소 앞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삼성에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수십만 명의 삼성 직원들과 이들의 딸린 가족들이 모두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이재용 부회장 즉각 석방을 외친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역시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몰지각한 삼성 관계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부르고 등따시게 집구석에 누워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삼성그룹 일각에서는 이따위 망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가 있으니까 오히려 기업 운영이 더 잘 됐다.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용 부회장이 깜빵에 있어도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리 없이 잘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데 사실상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지요. 제가 뉴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로 출발하면서 나온 기사니까요. 예, 최신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이재용 법원 출석 11시간 만에 나와 구치소서 대기라는 기사인데요. 예, 구치소에 들어가는 장면은 신의 한 수가 유튜브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이 부회장은 영장 심사 오래 걸렸는데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앞서 법원 출석 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장기간 이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지난 2017년 1월 받은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는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부터 7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재용 부회장 측은요. 시세 조종 없었다. 주가 방어 역시 회사 가치를 위해 많은 회사가 하는 일로 불법적 시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밖의 주장이라고 변호인 측이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1년 8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대부분 수집했고 이 부회장이 글로벌 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예, 불구속 수사 필요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물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자고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기각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 또 세계 경제가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국 세계 경제가 잘 돼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오늘 구속기가 꼭 돼야 될 텐데요. 신의 한수 끝까지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중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뉴스를 보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홍철기 부장이 보도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채널 고정하여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속 기로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보내는 밤은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운명의 밤이 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 갈림길 세 번째 운명의 날이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무려 8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운명의 밤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밤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를 빠져나와서 검찰이 준비한 콤비 버스를 타고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 심의 한수 현장 취재팀은 유튜브 단독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버스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들의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냐, 최후 진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 없이 버스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합니다. 저희 신의 한수 현장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매우 결의에 찬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에 따라서 삼성이 대한민국의 국민 기업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냐, 그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1월 3시간 30분 그리고 2월 7시간 30분 동안 영장 심사를 두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는 무려 8시간 30분을 받음으로써 최장 영장 심사를 받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평소보다 유독 길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판사가 검토해야 될 수사 기록의 양이 무척이나 방대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업 그룹 총수라는 점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판사가 기록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쟁점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확신을 갖느냐 여부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제출한 1년 8개월간의 수사 기록은 무려 400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만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법원 역시도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매우 첨예한 상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해서 수사팀을 무려 10여 명이나 참석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PPT 자료를 준비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주요 혐의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소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 역시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을 총출동시켜서 시세 조정 등과 관련하여서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주가 방어와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같은 경우는 실질적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이